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재검토한 수사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자가 당초 8명이었는데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하고 논란이 됐던 해병대 1사단장도 결국 빠지면서 국회에서는 축소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 1차 조사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가 재검토한 결과 사단장과 여단장을 포함해 6명이 빠지고 2명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거론되어온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빠지면서 국방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러고 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근데 이걸 이첩 대상에서 빼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특히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조사된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 이 사건에서만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오늘 나온 이 재검토 결과에도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넘겼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국방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확실히 밝혀낼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조사본부에서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그 관련자들 간의 진술이 반대되고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된다는 부분. 경북경찰청은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검토 결과를 이첩받은 대로 관련자들의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